안녕하세요. 고양이TV의 명구입니다. 오늘 가평 반벌 캠핑장입니다. 제가 캠핑장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이다 보니까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겨울인데 대체 왜 눈이 안 오고서는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캠핑 장비 리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리뷰할 장비는요, 바로 야전 침대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이처 하이크에서 나온 이제 야전 침대고요. 가격은 제가 구매했을 때 인터넷 가격으로 한 11만 원 정도, 10만 3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만 3천 원 정도고, 지금 제가 들고 다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가볍고요. 한 손가락으로도 들을 수 있고, 무게는 대략 한 2kg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경량 야전 침대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좀 백패키 가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야전 침대를 전부터 좀 사고 싶었는데, 요거를 구매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가격도 물론 착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무게를 좀, 무거운 분들이 누워도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도를 좀 지니고 있는 야전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야전 침대를 사려고서는 뭐 킨텍스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야전 침대 이런 걸 구경을 했었는데, 야전 침대 그때 이제 몇 킬로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는 한 100kg 정도, 110kg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요게 20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네이처 하이크. 요걸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볼게요. 자, 뜯어보시면 네, 다리 부분이 나오고요. 다리 하나 둘 총 3개, 다리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없네요. 없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누울 자리,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제 거쳐줄 기둥들이에요. 요거를 일단은 기둥은 2개고요. 요거를 한번 먼저 맞춰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진 않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야전 침대 여기 이제 야전 침대 야전 침대 보라고 하면 하는데, 야전 침대 여기 보를 보시면은 설명서가 적혀져 있어요. 네, 그 설명서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요. 너무 간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는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일단 쭉 펴시고요. 요 사용 설명서가 없는 부분이 밑에 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껴주셔야 돼요. 뜯고 여기 사이로 먼저 꽂아주셔야 됩니다.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쭉쭉 펴주시고, 끝에 최대한 펼친 다음에 이렇게 점매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좀 몸무게가 나가시는 분들도 이게 조금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하면서 잠을 좀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계 캠핑 같은 경우에 이제 땅바닥에서 상기온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단열 처리도 좀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공간을 띄워놓는 야전 침대를 이용하시면은 좀 더 추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효과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전 침대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저도 사실 오늘 요번에 처음 구매를 한 거라 이따가 잘 때 어떨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 일단은 이제 바가 전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다리 부분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펼치시고 설명서에 따르면은 일단은 여기 이제 보시면 구멍이 다섯 개가 있어요. 이제 꽂을 수가 있는데 고정할 수 있는 설명서에 보면은 가장 가운데 세 번째 구멍에다 넣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세 번째 구멍에 넣으니까는 조금 팽팽하고 너무 좀 이게 딱딱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구멍에다 껴놓고서는 이제 조립을 할게요. 두 번째가 꼈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삐그덕 소리가 나긴 하는데 되게 튼튼할 것 같아요. 자, 하나 완성했고요. 이렇게 넣고 자, 이제 다리 다 완성했으니까요 이제 조립을 할게요. 자, 이거 조립하실 때 여기 설명서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끔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조립 순서는 양 옆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조립하실 때는 여기 홈이 있는 부분이 바깥을 향하게끔 홈을 꽂아 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하시면 부러져요. 먼저 이렇게 먼저 끼시고요. 끼시고 돌려서 요게 앉아서 하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요게 이제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에다 놓고 플라스틱 부분 여기 홈 있는 부분을 잡고서는 누르시지 마시고 여기 빠 있는 여기 철제로 되어 있는 빠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몸무게를 좀 실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여기도 역시 똑같이 되면은 한쪽 완성됐죠. 반대쪽도 홈 있는 부분이 바깥을 향하게끔 하시고 역시 또 똑같이 몸무게를 실어서 또 요거 끼실 때 손가락 살이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갑끼고 끼세요. 그래야지 안 다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5번 세트. 돌려서 몸무게를 실어서 찰칵 소리가 나게끔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완성됐습니다. 자, 요걸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제 구석에다가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불안한데? 버텨! 버텨! 네, 그만큼 튼튼하다는 겁니다. 한번 누워볼게요. 필요하다. 버티죠? 여기다가 이제 이불이랑 침낭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해서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이상, 고야지 TV 명구였습니다.